아시겔리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역주방문 저자미상 1800년대 중엽이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쌀한 마를 여러 번 씻어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1. 쌀한 마를 여러 번 씻어 물에 불려 맷돌이 갈아 집을내어 풀 같은 죽을 쓴다. 누룩가루 두 옵을 따뜻한 물로 채 걸러 이를 풀죽과 잘 섞는다. 미음처럼 되면 병에 담아 온돌에 둔다. 3. 술이 익으려고 할 무렵에 병을 몇번 흔들어 다시 온돌방에 둔다. 밤중에도 몇번 흔들어준다. 다음날 아침에 술을 얻을 수 있으며 색은 비록 옅으나 맛은 아주 독하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맷돌과 채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일야주이기 때문에 하룻밤을 자서 아침에 얻을 수 있는 술이기 때문에 일야주라고 합니다.